아이 새끼가! 니네 사정 떨어져. 야 가만히 서 이 새끼들아. 움직이지 마. 다들 가만히 서. 야 가만히 서 가만히 서. 움직이며. 바벨 건설은 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했어. 죽고 싶지 않아. 빨리 올려 이 새끼야. 어서. 난 반드시 이 건물을 되찾을 거고 니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레스 레디 피처 앤 미오 이탈리아 오죠.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어. 아, 그게. 와! 야, 엠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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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애들 데리고 꺼져. 그럼 올려줄게. 빨리 꺼줄게. 꺼줄게, 빨리 올려. 뭐라고? 아, 꺼진다. 빨리 올려. 꺼진다. 약속. 아, 약속. 오케이, 약속. 아, 약속. 아, 손가락 걸어야 돼. 아, 알았어. 아, 앞에서 손가락. 아, 저, 아, 손가락. 아, 됐다. 아, 이 찬이란 새끼. 아, 씨, 찍어서. 빨리 올려. 아, 빨리 올려. 어. 뭐야, 올려. 아,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아, 빨리 올려. 형님, 괜찮습니까? 피마, 내가 잘못하면 열차새끼는데, 이 새끼 죽여. 연장. 아무리 양아쳐도 약속을 너무 빨리 깨는 거 아닌가, 응? 에이! 박 사장님! 빨리 해산해요! 밖에 기자들 엄청 와 있어요! 아니, 기자들이 갑자기 왜? 아, 그거 나도 모르죠! 자, 자. 신속히 해산. 해산, 해산. 해산. 아니, 좀 나가봐줘. 야. 야! 딱 있어라. 조만간 프라자 앞에 내다서 줄 테니까. 으이씨, 진짜. 아, 그만하죠. 진짜. 어디다 오유 진짜 이게. 나 좀 봅시다 변호사님. 내가 분명히 말했죠. 절대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 아닙니다. 두 사장님은 협박을 당해 계약서에 사인한 거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협박.